서울시교육청이 1학기 늘봄 학교 확대를 위해 운영 학교를 추가 모집합니다. 현재 신청한 38개 학교를 포함해 150개 학교까지 늘봄 학교를 늘립니다. 교육청은 2학기 늘봄 학교 전면 시행을 위해 기존 학교 공간 개선을 추진합니다. 신청 학교에는 교육 프로그램과 전담 인력 배치, 지원 인력 추가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만 학교는 수시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 교육청은 총 35명의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늘봄 신청 학교의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